허리가 너무 길죠? 우리가 귀신인데 거의? 이거 어떡하지? 너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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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엄마 오늘 이 요거 다발은 높낮이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은 높낮이로 하면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 높낮이와 그 다음에 얼굴 방향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게끔 만들 거거든요. 높낮이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같은 곳에 있지만 높낮이를 조금씩 주고 있죠? 뭐야? 중간중간에 다른 소재도 넣어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요런 튤립 같은 애들로 약간 선감을 확실하게 해줄 거예요. 오늘은 선이 되게 중요한 다발이거든요.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느낌표 예쁘게 준비하겠습니다. 느낌표 주소 확인되었습니다. 느낌표 지출 증빙에 필요하신 번호 알려주시면 진행 도와드릴게요. 느낌표 요런 스위피로 또 선감을 나타내 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발은 선이 되게 중요한 다발이라 이런 선감을 표현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튤립이라든지 스위피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옥스포드까지 강아지 뭐해? 강아지 너무 예쁘다. 요 스위피를 하나 더 써볼까요?
저는 이 옆쪽에다가 놓는 것도 약간 이렇게 넣으면 꽃이 위험하니까 뒤로 거꾸로 꽃을 해가지고 이 스파이럴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손에 힘을 살짝 푼 다음에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꽃도 안 다치고 돌릴 번거로움도 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원하는 위치에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정해줄게요.
원하시면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 왜? 그냥 또 지금 가져가시죠. 여기 있어서. 아니 근데 수완 괜찮아요? 저 오랜만에 왔잖아요. 잠깐. 아 이런 색은 진짜 색감 잘 쓰는 선생님 같았는데. 저 이치할게요. 우아라 수입장미, 우아라 핑크, 우아라 화이트, 쉰마.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들어온 장미라 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써있나? 여기 아래 이름 써있는데 뭐라고 읽어야 되지? 그 다음에 화이트 카네이션, 노란색 카네이션, 블루 카네이션, 수국. 그 다음에 파스타 거베라, 그 다음에 달리아, 옥스포드, 스위피, 블루 색깔, 아스틸베. 요거는 라넌큘러스, 일본 라넌큘러스. 맞아요, 일본 라넌큘러스. 그 다음에 뒤에 스톡 외대짜리. 그 다음에 요 라넌큘러스 폰폰. 그 다음에 아네모네, 네리네. 그 다음에 여기 아네모네 튤립, 아이스크림 튤립. 그 다음에 여기 귀여운 라넌큘러스 하노이, 화이트 튤립, 샤베트 튤립. 너무 예쁘죠?